윤재문 배우 같은 경우는 무뚝뚝하고 아버지 역할에 굉장히 적당한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했었고요. 산타 할아버지와 슈! 정소민 씨 같은 경우는 열정적으로 연기를 해주셔서 또 거기서 나오는 재미가 있었고요. 아빠 주무시랑 내 주무시랑 같이 살지 말라고 했잖아! 이미도 씨나 강기영 씨 같은 경우는 그 역할에 맞게 굉장히 재밌게 애드립 같은 것들을 많이 뽑아주셔가지고 나들이 주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대리가 나들이를 좋아하는 역할인데 저희 둘이 좀 닮지 않았어요? 도희 씨나 허가윤 씨 같은 경우는 정소민 씨랑 같이 셋을 그 카메라에 잡았을 때 굉장히 상큼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서 극 중에 밸런스를 잘 맞춰줬던 그런 배우들이었고요. 고양이와 고등학교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중에서 최고는 제일 작지만 되게 조금 따졌어요. 안경 역할은 모범생인데 반전미 있는 모범생 역할입니다.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공감도 되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죠. 딸 이제 고등학생 역할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건 뻔뻔하게 해야겠구나. 몸에 여고생 딸 영혼이 들어와서 바뀐 장면인데 정말 딸이 들어온 것처럼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생애 첫 데이트였는데 아빠한테 뺏기 악역 위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되게 깜찍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아마 즐겁지 않을까. 남자 선배를 좋아하고 있고 오빠랑은 빨래도 같이 빨기 싫어하는 예민하고 까칠한 17살 여고생입니다. 대본을 보고 나서 바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현희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무리 없이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대본 단계에서부터 김광석 씨의 노래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었고요. 기타랑 같이 총 한 두세 달 정도 촬영 중에도 연습을 했고 윤재문 배우가 키스타의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요. 굉장히 춤을 잘 춥니다. 내가 막 따라 부르고 한 노래는 아니니까 연습을 한 5일? 몸이 이제 안 움직이니까 뻣뻣해가지고 힘든 힘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여자처럼도 부르면 안 되고 남자인데 잘 부르는 남자로서 불러야 되는 거라서 기타까지 소화를 해야 되니까 멘붕이 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빠 어디가? 재밌게 훈훈하게 보시다 갈 수 있는 따뜻하고 유쾌하게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엄마만 사랑해주지 마시고 아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쾌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극장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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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